자, 이번에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환단고기. 뭐 이거를 뭐 한단고기라고도 읽는데. 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안전경 선생이 번역 잘한 환단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단고기는 뭐 위서다. 뭐 그리고 뭐 환단고기 뭐 얘기하면 환빠니 뭐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위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단고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마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환단고기를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읽었어도 뭐 얻은 게 별로 없겠죠. 뭐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갖다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무조건 막 위서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환단고기 잘안 읽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한번 읽어봤어요. 환단고기를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정확한 책은 참 별로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서가 아닌 게, 이 천문관측 기록에서 딱 나왔잖아요. 천문관측. 뭐, 여기 이 환단고기 책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천문관측 기록이 나오는데, 뭐, 어느 날, 여기 연도도 다 나와 있어, 뭐. 60갑자로 연도도 나와 있고, 근데 그게 아마 기원전 1700년 된가, 1500년 된가 지금 생각이 잘안 나는데. 몇월 며칠에 오성취루 현상 나타났다고. 다섯 별이 나란히 섰다. 오성취루 현상 나타났다고 기록이 딱 나왔는데, 이 오성취루 다섯 별이 나란히 서는 그런 천문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갖다가 서울대학교 천문학 박사 박석재 실제로 현존 박사예요.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천문학 박사 천문학 연구소 소장이었던 박석재. 아, 지금 네이버나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박석재 박사. 또이 사람의 제자인 나종일. 나종일 교수는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고, 이제 박창범 교수가 있는데. 요두 분이 다 이거를, 천문을, 요새 이렇게 구글 나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천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기원전 이때 나온 오성취루 이거를 이 시대로 돌아가 봤더니 정말로 오성취루 현상이 딱 있는 거야. 이런 기록은 어떻게 위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조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거야, 이게.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애국지사 뜻 있는 분들, 옛날 고명하신 선비들이 무슨 후손들 듣기 좋으라고 뻥을 쳐놨겠어요? 다 구라를 써놨겠느냐고. 참. 단기고사 이것도 위서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몇년 전인가? 이게 밝혀진 게 아마 10여 년 전도 뭘 넘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서울대 천문학과 출신 이 교수들이 밝혀냈다는 걸, 정확하게 실제로 있다는 거를, 응? 한 10여 년 전 됐을 거야. 밝혀가지고 다 이제 사회 각계에도 이게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보도가 됐고, 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석재, 나중일, 박창범, 뭐 오성취로, 환단공기 이런 거 유튜브나 네이버에 치면은 이거 밝힌 거 다 지금도 뜹니다. 지금도 떠요. 지금도 뜨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그냥 조회수가 겨우 뭐 몇백이야. 몇 년 전에 올려놨는데도 몇백이야.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아 환단고기는 뭐 위서다. 뭐 환빠들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렇게 욕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미칠 일이지. 아니 알려줘도 안 봐. 위서가 아니라고 알려줘도 안 봐. 참 이런 것 좀 보고 그래야죠.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써내는데 물론 틀린 게 또 있겠죠. 부정확한 게 몇 개 있을 수가 있어요. 몇 개. 근데 책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써놨는데 그중에 뭐 한두 개 조금 틀린 게 있다, 연도가 안 맞다 이런 거 있다고 위섭니까? 거짓된 책입니까? 어느 책마다 몇 프로는 틀려 있어요. 다 어느 책마다. 거기다가 뭐 아니 과학 분야 책도 그런데 뭐 인문학 계통 책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이런 거 갖다 댈 수도 없어. 그런 기준을 갖다 댈 수도 없어요. 참. 그러니까 더 이상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제발 좀. 읽어보고 얘기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 여기저기 요새는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질문하면 어떻게 이렇게 또 답들도 잘 나오는지 아주 세상 좋아졌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막 어떤 책 보고서 그냥 함부로 위서라고 하고 뭐 읽지도 않고 그러고 뭐 환빠라고 욕해대고 그런 지점 그만하시고 좀 이런 책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읽어서 자기가 한번 아 여기 부분은 이거 엉터리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찾아내는 노력을 해보든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